자, 첫 소식은 뭔가요? 최근에 악취 소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악취 소동. 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악취 소동. 저 맞았나요? 저 맞았나요? 완전. 지난 주말입니다. 네. 네. 제주시 전역에서 악취 민원이 좀 속출했고요. 노영동, 이도이동, 도남동, 아라동, 삼아지구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전 지역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퍼진 고약한 냄새에 주민들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대변 냄새 같이 좀 났는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문의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119와 제주시청 등에도 10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노름으로 해서 이렇게 20건으로 돌았는데요. 좀 냄새가 좀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뇨수거 차가 지나가면서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시 관계자가 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네. 결국 그 봉계동의 한 목초지에 야적한 음식물 퇴비가 그 원인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아, 음식물 퇴비. 네. 이제 제주시에 따르면 야적된 음식물 퇴비 2,000톤 가운데 500톤을 목초지 14만여 제곱미터에 살처하면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근데 이게 그 도심의 그 생활 공간에서까지 악취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면 네. 음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현재 그 제주시는 봉계동에 음식물 자원화센터 1, 2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썩고 발효되는 퇴비화 과정, 이것을 부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제주시는 이제 상황을 서둘러 진화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이제 네. 좀 분위기를 만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냄새가 들어와서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그런데 이게 좀 한편으로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어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혹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 보통 이런 일이 지진 전조 증상으로 발생을 한대요. 네, 그런 뉴스 저도 보았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 주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나오자 전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아유 대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일본 도쿄에서도 원인 모를 악취 신고가 발생해서 대지진 공포감이 좀 컸다고 하는데요.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이제 악취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에게 제가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 제주연구원 박창렬 연구원과 이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악취와 지진은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제주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다른 악취 소동이 설사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괜한 오해나 소동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심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